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후! 후후! 하지 마. 시집 가야지. 벌써 뭘 했다고 6월이지? 더워요. 진짜 더워요. 아무리 날씨가 더워져도 긴 바지 고집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엄선해서 준비한 여름까지 가능한 긴 바지 대량 리뷰. 자, 그럼 시원하게 입기 좋은 긴 바지들 보러 가실까요? 첫 번째는 르아브의 유주얼 레귤러 치노 팬츠입니다. 제가 르아브의 서머 팬츠들을 참 좋아하는데 마침 찾던 깔끔한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자연스러운 요철감이 있는 코튼 나일론 혼방으로 살짝 바스락거리는 원단감이며 살에 닿는 터치감이 굉장히 시원해요. 두께감 또한 얇아서 한 여름까지 완전 가능. 적당히 여유있는 허벅지에서 밑단으로 갈수록 조금씩 좁아지면서 떨어지는 담백한 실루엣으로 깔끔하게 톡 떨어지는 기장감입니다. 허리 뒤쪽 라인은 벤트를 넣어줘서 착용감도 신경 써주면서 이게 너입하면 또 이렇게 보기 좋거든. 미니멀한 느낌이나 셔츠 룩을 즐기신다면 여름 옷장 기본템으로 갖고 있어도 든든한 아이템이에요. 베이지, 차콜 두 가지 컬러웨이로 개인적으로 두 컬러 모두 활용도 되게 좋은데 여름이니만큼 시원한 상의에 확실히 단색 컬러의 팬츠는 담백하게 여름에도 시원하게 깔끔한 느낌을 줄 수 있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뿜뿜 내는 분연하는 남친 스타일로 코디하면 주말 데이트 어딜 가도 성공하지.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밀로의 3터 와이드 치노 팬츠입니다. 깔끔하게 멋부리기 좋은 팬츠. 코튼 나일론으로 부드럽고 차르르 매끈한 원단감에 시원한 터치감. 완전히 여름용 팬츠예요. 두께감이 진짜 얇아요. 긴 바지여도 우리 다리 괜찮아. 앞쪽으로 턱이 3개나 잡혀있어서 굉장히 여유로운 핏으로 통기성, 활동성 모두 좋습니다. 민디 다 튀어! 편하지? 그치? 옳지, 잘한다! 극한 직업. 허리는 밴딩 형식이라 체형에 따라서 맞춰 입을 수 있고 기장을 보면서 사이즈 골라주시면 됩니다. 부자재 색감까지도 통일되어 소소하게 센스 있어 보이는 디자인. 요런 거 깔끔한 거 내가 좋아하잖아. 치노 팬츠이지만 소재감과 루즈함으로 주는 캐주얼한 느낌. 그래서 루즈한 상의랑 매칭하기 굉장히 좋은 팬츠예요. 그레이, 베이지 총 두 가지 컬러웨이로 두 컬러 모두 여름 활용하기 좋을 밝은 톤. 밝은 컬러감에 살려서 프린팅 티셔츠 딱 해서 등하교룩으로 너무 잘 떡이고 루즈한 실루엣에 반팔 셔츠로 코디해주면 여름 담백한 갬성 코디룩도 완성.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가든 익스프레스의 가드너 코튼 팬츠입니다. 여름 시즌 좀 우아함을 뽐내고 싶다, 리조트 룩 좋아하신다, 이 팬츠예요. 코튼백 원단으로 부드러우면서 유연한 터치감, 엄청 얇은 데님과 치노 중간의 원단감이에요. 두께감은 앞서 말씀드렸듯 얇지만 그렇다고 막 반쭉 다 보여 이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유롭고 와이드한 실루엣으로 발등 위에 예쁘게 곱창지는 기장감입니다. 이 바지의 포인트는 딱 보이는 그래픽인데 가드너라는 제품명에 맞게 다양한 식물 그림들이 DTP 기법으로 프린팅되었어요. 단일 컬러로 나왔고 밝은 에크로 컬러감이라 여름 활용도가 참 좋을 것 같았습니다. 서머 시즌 밝은 느낌으로 리조트 감성, 나시에 셔츠룩 해줘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아니면 바지에 힘 실어주면서 상의랑 슈즈는 블랙으로 차분하게 매칭해줘도 팬츠 포인트 룩.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일코르소의 드라이쿨 멀티카고 팬츠입니다. 좀 더 캐주얼, 캐트릿, 힙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 팬츠 추천. 나일론 폴리온방으로 매트하면서 부드러운 원단감, 요철감이 살짝 올라와줘서 은은한 텍스처감. 딱 쉽게 설명하자면 산티 안 나는 나일론 팬츠. 앞으로 원턱 딱 잡아주면서 적당히 여유롭게 떨어지는 실루엣에 기장감도 곱창지는 정도 적당합니다. 허리에는 뒷밴딩 깔끔하게 들어가줘서 착용감도 아주 좋아요. 사이드에는 입체적인 카고 포켓이 있어서 입었을 때 풍성한 실루엣을 만들어주는데 요게 딱 힙한 바이브를 만들어주잖아. 평소 카고 팬츠를 좋아하시거나 유니크한 팬츠 모으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내 장마 바지는 요런 거였으면 좋겠다 추천드릴게요. 다크카키 블랙 두 가지 컬러웨이로 다크한 톤들이라 손에 자주 가실 컬러감입니다. 프린팅 티셔츠에 모자 꾹 눌러써서 힙한 바이브 장착해줘도 좋을 것 같고 장마 시즌 제가 입을 룩입니다. 쪼리에 추울까봐 챙겨보는 셔츠 룩. 팬츠가 확실히 너무 예쁘네.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세요. 마지막은 아르반의 섀도우 밀리터리 바이오 팬츠입니다. 여름에 입을 수 있는 적당히 깔롱 부리는 긴 바지 찾는다, 요겁니다. 워싱 가공을 거친 고밀도 코튼 백 원단으로 부들부들 부드럽고 탄탄한 원단감이지만 두께감이 얇아서 여름에 입기 좋습니다. 앞쪽에 턱이 하나 잡힌 세미 오버핏 실루엣으로 상대적으로 허벅지가 조금 얇고 밑단이 넓어 둥글게 떨어지고 발등 위로 곱창지는 기장감이에요. 요 바지의 매력은 은은하게 들어간 스노우 카모 패턴인데 바이오 워싱을 통해 빈티지한 요 느낌이 야무지더라고. 자연광에서는 선명히 드러나지만 채광이 없는 어두운 곳에선 불 좀 꺼줄래?
단색처럼 보이는 요 시각적인 효과. 보일랑 말랑한 느낌이라 카모 입문템으로도 추천드릴게요. 앞뒤에 프레쉬 디테일 또한 뭔가 레이어링된 감성 포인트. 뭔가 완성도 있어 보이는 팬츠. 총 두 가지 컬러웨이로 개인적으로 요 아쿠아 카키 컬러가 참 예뻤지만 카모가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블랙으로 추천드릴게요. 무채색 코디는 무적인 거 아시죠? 근데 바지에 패턴 포인트가 은은하게 들어가주니까 얼마나 예뻐. 아니면 셔츠로 좀 더 감성지고 갖춘 느낌의 코디도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저희 모델 피팅 가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긴 바지. 어차피 한국 여름은 뭘 입어도 덥습니다. 헛담러인 제가 직접 입어보고 추천하는 제품들이니까요. 한번 믿어보세요. 믿고 잡숴봐이. 잡숴보라고 했죠? 선물 나갑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시원한 여름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진짜 뭘 입어도, 뭘 해도 덥다. 탕, 탕, 후루, 후루.